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야, 건물 엄청 매력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주인시대 여기 천장 높이가 이 집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여기 높다 보니까 실링핀도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두셨고요. 그리고 천장이랑 전체 이렇게 둘러보면 색감 자체가 전부 도장마감입니다. 도장마감에다가 이렇게 다운라이트로 조도를 맞춰서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는데, 아, 전체적인 인테리어 느낌이 아주 고급지고, 그리고 집 천장 자체가 높으니까 집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고급져 보입니다. 이 창이 있는 방향은 이제 정남향 구조이고요. 그리고 거실하고 이제 방이 안방, 작은 방, 그리고 요 안쪽에도 작은 방, 방 세 칸이 있고 거기에 또 복층까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인세대 이제 요 거실, 주방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을 하나 놓으시려고 이렇게 선을 하나 빼두셨는데 아직 장이 하나 안 들어온 것 같아. 그리고 상부장을 보면 엄청 높게 상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그릇 같은 거 수납하기도 아주 능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설거지 할 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설거지하기도 좋고 뭐 깊어서 쓰기 참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옆에는 여기가 이제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있는데, 여기는 복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보일러도 여기 상향식 보일러 설치를 해 두셨고요. 그리고 여기 통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창이 왜 있냐, 여기 뭐 세탁기 놓으면 뒤에 막힐 건데 왜 있냐 하실 텐데, 여기는 이제 건물이 뭐 화재라든지 뭐 비상시에 저문을 깨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소방관들이 깨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통창을 해뒀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신축 건물들 보면 저런 통창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저런 것들은 화재나 대피할 때 대피용으로 저렇게 통창이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인데 뭐 거의 뭐 50평대 앞판 크기라고 해도 될 만큼 방 사이즈가 좋고요. 여기 천장형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 도기도 이렇게 아주 도기랑 이런 타일 색감이 잘 어울리도록 마감을 해뒀고, 그리고 여기 샤워 부스도 지금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샤워 부스도 하나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저 첫 번째 작은 방보다 이쪽 작은 방이 더 커요. 그리고 창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방도 참 밝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천장도 높게 해놔서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요. 자, 여기 안방인데요. 안방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안방에도 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에 중문을 이렇게 하나 또 설치를 해두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장을 짜서 드레스룸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천장이 높다 보니까 뭐 코트 같은 것도 저 위에서 뭐 걸어두기는 아주 편한, 관리하기가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부부 욕실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이제 안방도 정남향으로 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딱 점심때쯤 되니까, 점심때쯤인데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썼고, 그리고 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중문을 설치해서 공간 분리를 참 잘 해두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 요 계단실 밑에는 여기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창고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 뭐 구질구질한 것들은 요 안에다가 보관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복층에 올라가면, 아, 복층도 깜짝 놀랍니다. 이 어찌 이렇게 복층 높이가 이만큼 높을지. 야, 이 영상으로 말고 직접 와서 보시면 진짜 크다 하실 거예요. 제가 팔을 뻗어도 천장에 대지가 않습니다. 물론 안쪽에는 사용하기 이제 불필요한 공간에는 안쪽에는 좀 낮게 해놔서 여기를 뭐 장을 짜두셔서 이렇게 선반을 두고 뭐 보관 같은 거, 붙박이 장 같은 거 짜놓고 쓰기는 참 좋을 것 같고요. 아, 진짜 복층 큽니다. 그리고 크고 높아요. 어떻게 이렇게 복층 높이를 높였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복층도 전부 다 밝은 톤 흰색 계열로 도배를 마감을 했고, 마루 자체도 아이보리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분위기가 환합니다. 복층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쪽으로 전망이 탁 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나가는 문은 추후에 저기 문을 하나 또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옥상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상가 두 칸, 투룸 네 개, 쓰리룸 두 개, 주인 세대, 총 9가구에 대지 256제곱미터, 남쪽 8m, 동쪽 4m, 코너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22년 2월 한 다음 달쯤 준공이 예정인 그런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가 24억, 대출 9억에 주인세대까지 모두 세를 놓게 되면 임대보증금 8억 2,500만원, 인수가 6억 7,500만원입니다.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445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160만원 남는 그런 건물이고요. 주인세대로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이 9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뭐 위치도 바로 여기는 이제 수성구 중동인데요. 중동에서도 대도로변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크고 작은 상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생활권도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인세대 정말 매력있고 정말 고급진 느낌이 아주 큽니다. 직접 한번 보러 나오시면 만족스러울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